지난 27일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17년 제14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수영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서 참가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관내 수영장을 통해 접수됐으며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주민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수영대회는 총 7개 종목으로 종목별 학생 4개부와 성인 5개부로 나뉘어 개인전, 단체전으로 각각 진행됐으며 본 대회에서 상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MVP에겐 트로피가 수여됐습니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은 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선수들을 환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고 인천 서구가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5개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서구에 거주하는 더 많은 구민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